안녕하세요. 스니커맨입니다. 오늘은 신발 관련된 얘기 할거 아니고요. 이 박스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. 구독자분들 중에 이 박스 이제 사이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, 아시다시피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이 나이키 에어포스 1 포장마차 얼리 당첨되신 분들한테만 이 박스가 같이 갔을 겁니다. 그러니까 발매 당일날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발 단품만 받으셨을 거고요. 이제 그 전에 얼리 때 받으신 분들이 이 박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치 타월 700에 1400 정도 되는 일반적인 비치타올하고 이거하고 같이 받으셨을 겁니다. 이거 뭐 캠핑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, 트렁크 카고 박스라고 해서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은 이게 똑같이 생긴 박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제 거기에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건데, 뚜껑에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측면 두 군데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는 없고, 그리고 여기 있고, 그리고 이쪽도 없고요. 보시는 것처럼 받았을 때부터 이게 좀 상태가 깨끗하진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 상태가 깨끗하진 않은데 굉장히 튼튼합니다. 이게 적재가 가능한 박스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앉아도 될 만큼 좀 튼튼하고요. 그러니까 여러 개 쌓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박스들 같은 경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제끼게 되면은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그런 방식입니다. 안쪽에 패킹 같은 게 없어서 뭐 냄새 나는 거 넣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, 그래도 뭐 집안에서 뭐 소품 같은 거 보관할 때나 아니면 캠핑 갈때뭐 여러 가지 들어갈 정도의 크기는 됩니다. 한 30리터짜리고요, 이게. 여기에 이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보겠습니다. 얼마나 들어가나. 많다, 많어. 보시다시피 80개 들어갔는데 한 2개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0리터가 생각보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집에서 소품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는 딱 적당한 사이즈고요. 그리고 뭐 캠핑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작은 거 넣고 다닐 사이즈입니다. 이게 아시다시피 나이키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이거 구매하려면 이제 개인 매물을 구매하셔야 될 텐데, 이게 새 제품인데도 스크래치도 상당히 많고요. 그리고 얼룩도 좀 있는 편입니다. 현재 매물도 많이 없고 뭐 가격도 비싼 편인데, 혹시 개인 매물 구하실 분들이라면은 상태는 그냥 중고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. 안 사용했더라도. 그러니까 제거 봐서는 뭐 사방 다뭐 새우 같지가 않으니까요.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